자, 김정은이 좀 약간 뭐랄까 좀 아주 뭐랄까 좀 발언 수위가 아주 높은 발언을 했어요. 직접 미제는 식인종 살인마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김정일이나 김일성도 잘안 했던 표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이제 단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의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아주 이 단말마적인 그런 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정말 그 열악한 인권을 돕기 위해서 미국을 가장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대상으로 이 둔갑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정말 이거야말로 북한이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라면 북한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얼굴이면 이런 말을 입에다 담으면 안 되죠. 이런 말을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입에 담는다는 자체가 결국은 북한은 인권이 없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 주는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그 김정일이가 없었다는 거는 김일성이 워낙 말을 다 험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 양반이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얘는 지금 따라가다가 김일성이 거대로 따라가요. 60년대 말에 김일성이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달라붙어서 미국의 각을 떼내자라고 합니다. 그거 얘가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김정일은 워낙 김일성이가 다 해버렸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이 없다가 그 효과를 계속 보다가 얘는 지금 다시 따라가니까 김일성이 그대로 김일성 따라가니까 따라하기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각을 뜨자는 말과 뭐 식인종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만 전그 아이 때 들은 노래지만 그 노래도 만들어졌습니다. 미제의 각을 뜨자 뭐 이런 노래가 나왔었는데 아이 때도 야 사람 각 뜨면 어떻게 될까 그런 끔찍한 생각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또 김정은이가요 그 데니스 로드만을 불러가지고 미국과 친해보려고 뭔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이, 아, 미국인도 친구가 될수 있구나. 왜냐면 최고 지도자의 친구가 미국인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좋은 인식으로 많이 사람들이 바뀌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인 그 수감자들을 갖다 이제 그 풀어줌으로 인해서 뭔가 관계개선을 하려고 했지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가 주석인 미국에 대해서 약간 환상적인 걸로 간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김정은이 너무 이제 좀 과도하게 저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걸 멈추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죠, 지금. 그러면 김정은이가 가서 이렇게 미국이야말로 식인종이고 살인마다 이렇게 맹비난한 곳이 바로 신천박물관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게 저 어떤 곳입니까? 신천박물관은 이 상해남도 신천이라고 그냥 뭐 어떤 그 조용한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지난 전쟁 시기 51년도 이제 미군이 북한을 이제 수복했을 때 밀고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뭐냐면 지역 주민들 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 사이 그리고 또 옛날에 좀잘 살던 사람들하고 또 새로운 제도 김일성 제도를 만나서 새로 부흥하는 세력들이 서로 이렇게 대결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군이 왔을 때는 결국 미군 세력을 지지한 사람들이 공산당 세력들을 갖다 초토화시키고 반대로 또 북한이 또 다시 수복하잖아요. 또 다시 밀고는 그 역과정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게 북한은 미국이 결국은 뭐 백공호 어머니를 다 죽이고 605명의 주민들을 방공에다 넣어서 다 불태워 죽이고 그렇게 지금 선전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걸 사실을 나중에 알아봤더니 미군이 아니라 그 동족 간의 그 상전이었어요. 그마을 주민들의 갈등. 그런데 그걸 왜 미국이라고 지금 밀어붙이느냐. 그건 뭐 북한이 뻔하지 않습니까? 의도. 요즘 김정은이 간 것도 바로 지금 유엔에서 다음 달에 진행될 그 인권 교란 이거 한사코 막아보자는 거고 그렇다면 미국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 가서 했던 이야기가 돼서는 이야기가 우리 국민들한테도 참 좋은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가서 김정은이 그 신촌 방문을 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적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고, 예. 그리고 적에 대한 털끝만한 환상이라도 가진다면 혁명을 포기하고 마구 나라는 망한다 그랬어요. 반대입니다.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환상은 곧 죽음이다.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 뭐 괜찮게 조금만 더 환상을 이게 털끝만한 환상 가지면 결국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된다는 거. 북한도 그 정도인데 우리가 이 좋은 제도를 왜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뭐 마음을 다지 않을까. 네. 뭐 김정은이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김정은이가 자기가 저지른 자기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저지른 각종의 그 만행을 덮고 네. 그걸 덮고 인권 문제를 희석시키고 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얘기한 핵실험, 미사일 실험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에 대한 이런 강력한 비난과 네. 이런 침략 이런 식으로 운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약간 그 스케퍼로트 주한미군 사령관이 오늘 조찬 강연을 했는데 김정은이 아버지와 달리 자신 과도한 자신감에 차 있고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게 북한이 갖고 있는 비대칭 전략과 결합이 되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우려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은 또 한미연합사령관을 네. 겸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합사령관 입장에서는 북한의 위협의 실체를 정확히 보고 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김정은의 오판. 과거에 김일성이도 오판을 했기 때문에 6.25전쟁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오판을 네. 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나친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는 거예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지 커서 네. 자기가 뭔가 도발을 하면 미국도 때리고 한국도 때리고 일본도 때리고 그럴 수 있다는 이 잘못된 착각 속에서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화생무기라든지 네. 이런 비대칭 전력을 사용할 경우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거는 분명합니다만 네. 초장에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그 피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언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북한의 저 김정은이 저렇게 과도하게 나가는 것 같지만요. 네. 사실 이번에 그 유엔 그 총회 3위원회에서 네. 김정은을 이제 그 상정을 할 때 네. 북한 지도부가 굉장히 그 아주 뭔가 불안해하면서 그 총력으로 이제 막으려고 합니다. 네. 이거 뭐냐면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 뭔가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네. 실제로 유엔이 그 김정은을 상정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냐 이거 북한이 아는 겁니다. 네. 김정은이 현실을 잘 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상정이 됨으로 인해서 북한 내부에서 지금 북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은의 권위, 그러니까 수령은 수령 독재의 권위가 살아있어야지 조건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그 권위가 붕괴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큰 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있다는 것은 네. 지금 김정은이 뭐 무력시위하면서 뭔가 막 하면서 뭔가 무모해 보이지만. 사실은 저는 현실을 본다고 봅니다. 아, 예. 현실을 어쨌든, 보죠. 어쨌든, 네. 제가 지금 북한 네. 우리 민족들이가 채널A를 막 비판하고 있던데 현실 잘 보고 있죠 지금. 현실 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 진짜 엉뚱한 판단을 안 내리기를 네, 좀 바랄 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것이.